저는 네가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양산차의 최고속력 제로백과 같은 자동차의 빠르기의 상징은 자동차 제조사의 스펙이 되고 마케팅과 판매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기업은 점점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자동차의 개발에 힘을 쏟게 됩니다. 반면 빠른 속도는 자동차를 달리는 흉기로 돌변시키고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의 평균 속도가 1km 증가할 때마다 부상사고의 위험은 4 내지 5%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속도보다는 안전이 중요하다는 인식들이 생기고 도로 환경과 특성에 따라 속도관리 정책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유럽연합에서는 2022년 7월 이후 제조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도로 제한 속도를 넘기지 못하도록 속도가 제한되는 지능형 속도 제한 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추이로 봐서 우리나라에도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우리나라의 일부 신차에도 탑재가 되어 있는 만큼 오늘은 지능형 속도 제한 장치의 운영 시스템과 문제점은 없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 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한 여성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겉보기에는 다른 차량과 비슷해 보이지만 아무리 속도를 내보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데 미국 뉴욕시에서 신차에 지능형 속도 보조장치를 장착하고 시범 운영을 하는 것으로 차량 내 텔레매틱스와 GPS를 통해 도로의 제한 속도를 파악하고 차량의 속도 제한을 경고하고 가속 페달을 느리게 반응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지난 2019년 4월 유럽연합의회에서는 2022년부터 EU 회원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에 ISA 탑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제가 시행이 되었는데 여기서 ISA란 지능형 속도 제한 장치라는 뜻으로 현재 주행 중인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속도가 제한이 되게끔 한 장치라는 거야. 사실 ISA 장착 의무화 법안은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의무화하려고 했던 기술이지만 최근에 코로나, 반도체, 배기가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몇 개월을 연기했던 것이고 이후 현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7월 6일부터 발효가 된 것이고 이때부터 이륜차를 제외한 신규 출시되는 자동차에 ISA가 장착되어야 하고 2024년부터는 출시일과 상관없이 판매 중인 모든 신차에 의무화하도록 했다는 거야. 현재 국내 대형 화물차에는 최고속도 제한 장치가 적용이 되고 있지만 이것과는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차량에는 속도 표지판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이 되고 내비게이션 시스템 데이터와 GPS 데이터를 통해서 도로마다 다른 제한 속도를 식별하게 되는 방식이라는 거야. 만약 제한 속도를 무시하고 초과하게 되면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는 경고 시스템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경고 시스템의 방식을 계기판에 경고등과 경고음이 울리게 해서 시각, 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과 햅틱 방식으로 가속 페달을 통해 운전자의 발바닥에 자극을 주는 방법과 연료 공급을 순간적으로 중단해 자동으로 제동이 되게끔 하는 총 4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적용하도록 했다는 거야. 물론 부정적인 반응도 있기는 한데 일각에서는 너무 과도한 조치다, 차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운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다양한 반응 등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고. 단 ISA 장착은 의무적이지만 작동 자체는 강제성이 없어서 운전자가 활성, 비활성화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사고의 95%가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때문에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마련으로 차량 및 도로 안전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국내 도입도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저는 내가 된다. 수고했어, 동티뷰.